여러분들은 가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뭔가요? 단풍과 은행? 아니면 억새들? 혹은 아름다운 가을의 꽃들? 제가 이번에 찾은 것은 가을 하면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황금 들판을 보러 떠났습니다. 바로 하동입니다. 첫 번째로 하동의 동정호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호는 악양면 평사리 들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뭐 크지는 않지만 가을에 어울리는 아주 아름다운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동정호는 이 호 안에 있는 이 작은 섬 안에 핑크뮬리가 가득 피어 있어서 더욱더 아름다움이 배가 되고 있는데요. 다리를 건너서 핑크뮬리를 보러 가게 되면 이 뒤에 보이는 분수와 호에 반사되는 빛이 함께 어우러져서 저는 정말 아름다운 핑크뮬리를 볼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다른 곳들보다 핑크뮬리 있는 곳이 독특해서 그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동정호 주변에는 평사리에 아주 넓은 황금 들판이 펼쳐져 있는데요. 가을하면 저는 이 황금 들판을 넓게 보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특히 이 평사리는 정말 넓은 곳에서 벼들이 익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을을 제대로 느끼기에 가장 좋은 곳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황금 들녘을 이 밑에서는 보기가 참 힘든데요. 그래서 이 하동의 스타웨이라는 곳을 저는 꼭 올라가 보셔서 이 평사리 들판의 모습을 이 위에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곳이 입장료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와서 보는 이 황금 들녘을 위해서 저는 올라가서 보시는 것을 꼭 추천합니다. 핑크뮬리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또 황금 들판의 매력까지 있는 이 하동의 평사리 들판과 동정호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의 북촌 코스모스 축제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넓은 부지에 지금 코스모스가 정말 가득 피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곳은 10월 4일날 다 밭을 갈아버린다고 하네요. 오늘 내일이 하동에서 코스모스를 가득 즐길 수 있는 날인데요. 정말 넓은 부지에 있는 코스모스의 색깔이 다양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또 그리고 옆에 메밀도 심어져 있어서 이 하얀색과 다양한 색의 코스모스가 어우러져서 저는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은 코스모스 밭을 지나가는 기차까지 볼 수 있어서 색다른 재미를 주는 곳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아쉽게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가 않아서 제가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밭에서 조금 더 가면 다양한 가을을 또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핑크뮬리가 가득 심어져 있어서 정말 핑크색 마치 카펫가 깔려있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 핑크색의 마치 파도 물결 같은 곳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이 코스모스 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꼭 이곳까지 가셔서 두 곳을 이틀 동안 한번 즐기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는 다양하게 가을을 즐길 수 있는 가을 꽃들까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남은 이틀 연휴 동안 이 하동에 가셔서 꼭 이 마지막 아름다운 가을을 즐기고 오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금 차밭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정금 차밭은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진 않은 곳이지만 정말 뛰어난 뷰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동에 있는 차밭이고는 꽤나 높은 곳에 있어서 정말 이 앞에 펼쳐진 절경을 볼 수가 있는 곳인데요. 하지만 이 차밭으로 올라가는 길은 약간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초록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녹차밭길이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쭉 따라가시면 되는데 의심이 들 수가 있지만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이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1차선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요. 시간이 걸리지만 덜 힘든 곳으로 올라가고 싶다면 이모션, 펜션 쪽 길로 해서 올라가시는 걸 전 추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하동의 전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펼쳐진 산들의 이 차밭의 매력까지 더해지니까 저는 훨씬 더 아름답더라고요. 이 위에서 즐기는 커피 한 잔이 정말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밭 위에서 펼쳐지는 풍경들은 마치 스위스 같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정말 스위스에 비견될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정금 차밭인데요. 또 이 녹차밭의 색다른 뷰까지 있기 때문에 스위스의 매력에 차밭의 매력까지, 그럼 여기가 더 스위스보다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자 위로 올라가면 밑에서 보던 뷰와는 또 다르게 새로운 뷰를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액자 속의 그림을 보는 듯한 이 정말 아름다운 뷰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자 안으로 들어가면 그늘을 피해서 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시원함이 훨씬 배가 돼서 저는 더욱더 좋더라고요. 이 정금 차밭은 하동의 비대면 관광지로 선정될 만큼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께 알려지지 않았고 또 올라가는 길도 다소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간다면 와 정말 올라오길 잘했다라고 분명히 느끼실 곳이 저는 정금 차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동의 아름다운 가을을 즐겨보았는데요. 뭐 단풍, 억새, 그리고 많은 가을 꽃들도 좋지만 저는 이 하동이 가을의 다양한 면을 볼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을 이 하동에서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